롤스로이스 하반기 출시할 신형 레이스 구두드서 첫선.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최근 영국 구두드에서 진행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레이스를 선보였다.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레이스는 슈퍼칼런 부문에 출전해 자신의 고향인 구두드 힐클라임에서 첫 질주를 마친 뒤 페스티벌이 열리는 주말 동안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됐다. 레이스는 최고급 세련미 수작업으로 정의되는 기품 넘치는 롤스로이스 전통의 인테리어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파워와 스타일로 대변되는 새로운 매력을 뿜어낸다. 우아한 패스트백 디자인을 지닌 레이스는 최고 출력 623마력의 1500PRM에서 81.5kg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도달 시간은 4.6초로 롤스로이스 사상 가장 역동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신사를 위한 궁극적 구란 투리스모를 표방하는 레이스는 행사 기간 동안 구두드 힐 클라임 코스의 슈퍼컵 해독에서 관람객들과 만났다.